싶은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미동맹 강화운동에 이제 총재로 취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제가 취임을 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야, 유 박사. 당신은 말이야, 미국 가서 무슨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있어요. 미국의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운동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건 절대 아니다. 내가 미국의 신세진 것은 사실이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서울대학교 한 입학했을 때 집안이 가서 등록금이 없어서 허접되다가 마침 어떤 아는 분이 아,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야 등록금을 못 대서 학교 못 대서야 들게 되냐 하면서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등록금을 대주셔서 제가 서울대학교 다니게 됐습니다. 그 후에 대학을 졸업받고 이제 어느 회사에 신문사에 갔더니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한 달에 35불씩 받고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직원들보다 돈을 좀 한 20% 많이 줘서 35불인데 그때 그 하버드 대학에서 4,250불, 뉴욕 대학에서는 5,400불을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제가 15년치 받는 월급에 해당되는 장학금 1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안 갈 수 없죠. 그렇게 돈 많이 주면 되는데 이거 안 갈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이제 하고 왔는데 제가 미국 가서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제가 한미동맹을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까 참 강의를 잘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미국의 덕입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이북이 남한을 무려 침공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을 보호해주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네. 우리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몇 등 국가입니까? 12. 몇 등 국가예요? 12. 12. 12등이요? 아, 12등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점을 봐서는 10등 국가입니다. 전부 한 8등까지 올라왔었어요. 예. 개인 1인당 GDP를 계산하면. 그럼 그렇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나라 덕입니까? 미국의 덕이죠. 제가 6.25 사교 때 먹을 게 없어서 뭘 했느냐면 들판에 가면 논바닥에 가면요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 개구리를 잡아서 넙적다리를 빼면 이제 넙적에 딱 뜯겨 나와요. 근데 그걸 불을 붙여가지고 구워서 거기서 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싸면? 더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봄이면은 산에 가면 이 소나무가 잎이 큽니다. 그때 새순이 나요. 새순이 나는 걸 겉껍데기를 느끼고 속껍데기는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걸 또 뜯어 먹고 제가 이 가난을 견딘다. 그렇게 가난에 휩쓸려 있던 대한민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오늘날과 같이 세계 10등 국가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고맙지 않습니까? 네. 다 고맙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으로 있어서 형식논리가 너무 젖어있던 나라입니다. 그 형식 논리에 젖어 있던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준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 기독교들은요 미국에서 왔어요. 천주교는 유럽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한국에 전달해 준, 한국에 설교해 준 미국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죠? 그런데 그러한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커나가려면 미국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 네.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이 세계 1등 국가예요. 아,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골목대장 노릇한데요. 골목대장인데 제일 세는 밑에가 잘못 보면 쫓겨나요. 거기서.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 국가한테 미움을 사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잘 해야겠다. 그런데 미국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금의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 눌리고 눌리고 눌려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 넓은 복음을 다 뺏겼습니다. 한반도 맞는 일본에 뺏겼다가 그 다음에 다 찾았는데 찾아도 다 못 찾았어요. 반복도 못 찾았어요. 한반도를 반밖에 못 찾은 이 불쌍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쪼그라든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정신이 너무 옹졸했고 너무 사리사회에 꽤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 주장에 반대하는 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구려와 망하던 남생이나 이쪽이 그 아들들이 잘못해가지고 결국 뺏겨버립니다.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가 될 때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좀 잘 살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일본에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국가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느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세계 1등 국가로 좀, 세계 강국으로 좀 키워야겠다.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겠느냐? 제일 먼저는, 우리 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이 음모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차단하겠습니까? 우리 의식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강한 의식,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좌파, 종북 좌파의 손으로부터 빼서서 우리 우파, 자유민주주의 우파가 다시 획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미국 역사도 한국 역사도 그렇고 이러한 국가 발전의 위상, 국가 발전의 입지, 국가 발전의 노력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아, 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 모든 분들에게 국권한 국가의식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사상 자유민주사상 예수님을 숭배하는 사상 그걸 국권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심리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뭐 돈이나 뜯어먹고 남한테 헛소리하는 이런
위선적인 기독교적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서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고 그 돈을 다 그냥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찬란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찬란한 집이 지금은 문재인 저 소득이 돼서 새로 돌아섰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 강영자 목사님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걸 우리가 힘껏 밀어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제가 더 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래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뭘 봤느냐면, 미국 백악관에서 인턴을 뽑는 걸 봤습니다. 그 인턴을 뽑는데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있을 때는 한국 교도 한 200만 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200만 밖에 안 됐는데, 그 백악관 인턴을 뽑을 때 보니까, 한국 학생, 한국 출신 미국인 인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유치원의 총수가 1,60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우리보다는 그 총수는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 비하면 7배입니다. 7배.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유태인들의 인턴 수가 대한민국의 인턴 수보다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턴 수를 비교해보니까 한국 출신 인턴이 유태인 출신 인턴보다 3배가 많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똑똑합니까? 한국 똑똑합니까? 아니 우리보다 인구가 7배나 많은 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가 인턴 수가 3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왜 그런가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국 와서 있다가 그걸 어떤 그 생물관계 하는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유전학을 연구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한국 사람은 근친교류를 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은 근친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근친교류를 하는 민족보다 더 우수하다는 겁니다. 근친교류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우리 유전인자 중에 열성인자, 나쁜 인자가 있는데 그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인자만 자꾸 나오고. 그러나 근친 결혼을 하게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이 자꾸 대가 물려질까, 대를 물릴수록 이게 더 나쁜 게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쭉 훑어볼 때 대한민국은 아니죠. 조선족의 후예들 머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전학에 대한 걸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좀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창조물들이 유럽 사람들이 창조한 그 창조물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겁니다. 훨씬 더 앞서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벌벌 기고 있지만 특히 저 문재인은 뭐 그냥 중국이랑 벌벌 기고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벌벌 기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제가 한미동맹 강화운동으로 좀 오라고 어떤 전직 총재를 아니 총리했던 사람을 불렀더니 아 저기는 친중 입장을 취한 사람이면 못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를 했지 이 나라가 잘 될 리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것을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던 남북 통일을 빨리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아, 너 뭐, 부착해 뭐,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그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면 우리의 인구가 한 8천만 가까이 되는데, 남북한 인구가. 그뿐입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명 이상의 교포들이 이리 몰려올 겁니다. 또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8천만 이상의 국민이 되면 한국 사람 8천만이면 일본 사람 1억 2천보다 훨씬 더 유능한 업종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대가 함께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제가 군사 전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게 되면 또 부수 효과가 또 생깁니다. 또 부수 효과가 뭐냐? 만주 땅의 일부를 저희들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의 소련과 가까이 있는 그 연해주 땅의 일부를 또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영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남한에 3배 이상, 5배 이렇게 하면 늘어날 겁니다.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도 또 우리한테 올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1억 이상으로 확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강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어쨌든 대답이 좋습니다. 왜 안 돼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5대 강국을 만들려면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미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공개선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스탠포드대학교 부보연구소에 있을 때 레이간 대통령 전략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저한테 소련을 죽이는 전략을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나는 소련 전문가가 이런 건 못합니다. 난 한국에서 극동 소련군이 어떤 말을 연구하는 거지 소련군이 어떤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는 소련 전문가, 기라성 같은 소련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환영하십시오 그랬더니 수소폭탄을 발명한 에드워드 테너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 자랑을 해도 죄송합니다. 아니야 유박사. 유박사는 말이야 내 세미나를 다 들어보니까 항상 분석적이야. 굉장히 분석적이야. 논리에 정연하고. 근데 국가 정책을 한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을 많이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런 사람은 정책을 못 내고요. 그렇게 유박사가 맡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맡았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에드워드 저기 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밥을 산다고 하는 얘기가 당신 요즘 고생 많이 하는데 내가 한마디 힌트를 줄게. 뭐냐고. 어느 국가가 자기 국가 예산에 자기 국가 GNP의 약 15% 정도를 소모성 예산으로 쓰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때 제가 아 그렇다. 소련을 뭐 핵무기로 죽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련이 워낙 많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안전하게 소련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소련을 목돌라 죽이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소련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더 지출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경제적 목돌라 죽이기 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이간 대통령 후보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그냥 당선 그 취임식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SDI 전략을 내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SDI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소련을 망하게 결국 9년 만에 소련이 경제적으로 꼴깍했어요. 1989년 소련이 망한 겁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1982년도 한국을 돌아오니까 외야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자기 전략팀들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갔다 가기 전에 우리 미국에서 중국을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대중국 정책도 하나 좀 만들어주고 와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중국을 공산주의로 몰아내키지 마라. 공산주의를 만들지 말고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시켜라. 그러면 중국과 미국은 군사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싸움을 하게 된다. 경제적 싸움을 하게 되면 중국이 미국을 쫓아가게 된다. 절대 못 쫓아간다. 그리고 전쟁 염려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걸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1982년 2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1986년 5월, 6월 달까지 그냥 미국이 중국에 가하고 있던 모든 경제 제재를 다 풀어버렸어요. 수십 달 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중국의 보육급 자녀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안에는요, 친미 사상을 가진 보육급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상을 잘 활용하는 한 방편으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로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도층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자면 우리가 몰아내야 돼. 내몰하든 몰아내서 큰 소리 못 치게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나가면 공산주의 주장을 못 할 겁니다. 제가 샌포드대학교에 있을 때 베트남에서 온 어떤 교수를 만났어요. 그 교수가 어떻게 왜 너네 나라 아니까 거기 안 나갔더니 그 월남이 공산화 됐는데 그 후에 아까 생활이 너무 비참하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지식인들이란 지식은 다 죽였대요. 그리고 월맹의 간첩으로 여기 일을 하던 월남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였대.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우리 그 권력 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다 죽였대. 그게 어떻게 죽였냐 그랬더니 큰 땅을 갖다 파가지고 거기서 총으로 쏴주기를 안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총을 쏴주기 총알 밖에 안 보니까 비닐봉을 다 씌워서 죽였대요. 이게 비참한 민주주의죠.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이 이래도 공산주의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럼 그 사실들을 여러분 친구들과 아들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공산주의라는 게 이렇게 비열하고 잔인한 것이다. 그럼 한국 절대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지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할 거고 그 사람들 몰아내치는 앞장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고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제 잘 되면 또 통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 정부에 전략 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정일 때 전략 담을 하라고 해서 대북 전략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북한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김정일이가 어떤 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김종일이가 자기 집에서 잔데 거기다 폭탄 하나 터뜨려놔서 그냥 죽을 거 아니야. 차 타고 갈 때 차 위에다 하나 빵 터뜨리면 다 죽어버릴 거고, 집에서 잔데 집에서 팍 터뜨리면 다 죽을 거고. 근데 이걸 좀 할듯 하더니 한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지침 제대로 안 해줬대요. 그래서 못했대요. 근데 이게 정보가 이북으로 흘러갔대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들어간 20m, 15m, 20m 땅도 깊은 데다 자기 비상정을 했어요. 더군다나 김정일이가 들어와서 더 깊은 데다 한 30m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고 유종열 박사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좋은 걸인데 이걸 하려면 이래서 안 되겠는데. 그래서 미국이 개발한 게 뭐냐, 지하 65m까지 들어가서 터질 수 있는 폭탄을 개발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치밀한 것이 미국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등에 업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우리 재산을 갖다 막 갖다 주고 뭐 몇십억 정도 갖다 주면서 우리 와서 벌벌 뛰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절대로 우리 뛰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아, 네. 하나님은 기도만 한다고 말만 부르신다고 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할 때 그때야만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 현 정부의 신북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우리의 좌파 정치인들을 강력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